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쉬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17살의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영상 보시기 전에 처복 없는 문종 이야기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단종을 쫓아내고 조선 제7대 왕이 된 세조. 1457년 세조 12년 가을, 세조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보입니다. 악독하고 표독한 이 수양아, 내 아들의 왕위를 빼앗고 그것도 부족해 내 아들의 목숨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와 무슨 원한이 그리 심하기에 이처럼 악착스러우냐. 이제 내가 네 자식을 살려두지 않겠다. 현덕왕후는 녹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치고 세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는 숨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그때 내시가 급하게 달려와 세조에게 고하는데, 전하, 세자께서 주무시다 가위에 눌렸는데 지금 매우 위급합니다. 깜짝 놀란 세조가 동궁에 행차를 했는데 세조의 첫째 아들 의경세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의경세자 역시 현덕왕후를 꿈에서 보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결국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던 겁니다. 세조는 의경세자의 죽음이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 후 죽은 지 벌써 16년이나 지난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치라고 명하고 종묘에 있는 신주마저 퇴출시켜버립니다. 세조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쳤습니다. 군사들이 관을 꺼내려 했는데 관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더니 그제서야 관이 움직였는데 능에서 꺼낸 관은 3-4일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평민의 예로 장사를 지내라는 명에 따라 안산 앞바다로 옮겨져 매장됩니다. 안산에서는 현덕왕후의 능이 파헤쳐지기 전부터 현덕왕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 집을 부수려 하니 난 장차 어디에서 의탁할꼬 하며 말이죠. 이렇게 현덕왕후의 묘가 이장이 된 후에도 예전의 능에 있던 나무나 돌을 만지면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바람이 불어닥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덕왕후의 묘가 물가로 이장되게 된 이야기가 담긴 야사입니다. 그럼 정사에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현덕왕후 권씨는 세종이 즉위한 해인 1418년 홍주 합덕현에서 태어나 14살에 문종이 될 세자의 후궁으로 입궁을 했으며 6년 뒤인 1437년 세자빈으로 책봉됩니다. 첫째 딸을 낳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사망을 했고 둘째 딸 경혜공주를 낳고 또 1441년에는 단종이 될 세손을 낳습니다. 그녀가 단종을 낳고 세종이 기뻐하던 자리에서 초가 뚝 하고 떨어졌다는 야사가 있는데 실제로 그 다음 날 현덕왕후는 산옥열로 사망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현덕왕후가 사망을 하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가 자신의 소생을 유모에게 맡기고 세손에게 직접 젖을 물릴 만큼 정성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사망한 현덕왕후 권씨는 현덕빈이라는 시호를 받고 옛 안산음 와리산에 묻히게 됩니다. 실록에 겸손하고 공손하며 규범과 의례의 법도를 따랐고 마음가짐이 오로지 경계하고 정성스러워 낮이나 밤이나 조심하여 어김이 없었다. 부모 모시기를 화하고 기쁘게 하며 항상 아랫사람 거느리기를 온화하고 화목하게 하니 사랑스러운 숙녀가 미쁘게도 좋은 짝이었다. 며 그녀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자는 8년간 세종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다가 1450년 문종이 되었는데 이때 세자빈으로 사망한 건씨가 현덕왕후로 추전되어 안산의 능은 소릉으로 승격됩니다. 문종은 37살에 등극해서 2년 4개월 재임했는데 재임하는 내내 중궁전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종이 사망을 하고 12살 어린 나이에 왕좌에 앉은 단종,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 대왕 대비도 없는 신세인 단종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린 왕을 위협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숙부 수양대군.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8명의 왕자들은 다 위험한 존재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호방하고 정치적 야심이 강한 수양대군이 가장 위험한 존재였던 겁니다. 단종 제위 3년 동안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아우 안평대군을 제거했습니다. 단종을 지켜주려 했던 금성대군마저 기양을 갖고 수양대군의 왕권 찬탈 위협이 강해지자 결국 단종은 1455년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앉게 됩니다. 하지만 세조 2년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등의 상왕 복위 계획이 발각이 되자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유배 보냅니다. 역모를 꾸민 죄로 사육신이 처참한 죽임을 당했고 이때 현덕왕후 권씨의 어머니와 동생 권자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현덕왕후의 아버지 권전의 신분을 서인으로 폐하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과 제사를 없애버렸죠. 현덕왕후의 묘가 물가로 이장이 된 것에 대한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세조 3년 6월 의정부에서 노상군이 종사의 죄를 지어 이미 군으로 강봉했는데 그 어미는 아직도 명의를 보존하고 있으니 이름 마땅치 않는 일입니다. 청컨대 서인으로 폐하여 개장하소서 하니 세조가 그대로 따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사의 기록이고 전자가 야사의 기록인 것인데요. 아, 제 생각에는 세조가 다급하게 죽은 현덕왕후의 무덤까지 파헤친 것으로 봐서 세조가 정말 현덕왕후의 꿈을 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현덕왕후는 세조의 꿈속에 또 등장을 합니다. 현덕왕후는 이 더러운 놈 하며 세조에게 침을 뱉었는데 현덕왕후가 뱉은 침을 맞은 곳에 흉측한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종기는 곧 세조의 온몸에 퍼지더니 고름이 나면서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세조는 전국 방방곳곳에서 명의를 불러모아 치료를 받아보고 약이란 약은 다 써봤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산 대차를 찾아다니며 불공을 들여보기도 했지만 결국 죽는 날까지 이 피부병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세조가 죽고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예종 역시 원인 불명의 병으로 20살 어린 나이로 요절합니다. 예종은 세자 시절 한 명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았는데 곧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산후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한 명에는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를 세우는데 일조했고 또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기에 그의 딸도 현덕왕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나돌게 되었죠. 한 명의 딸이 낳은 아들 역시 두 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현덕왕후의 저주 탓인지 이후에도 한 명의 막내딸인 공해왕후 역시 19살 어린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사람들은 단종의 이 비극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종묘에 제를 올릴 때마다 문종의 신주가 홀로 모셔져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죠. 1478년 성종 9년 4월 마침내 생육 신중 한 명이었던 남효온이 현덕왕후의 소릉 복위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릉께서는 뜻밖의 병자년 사건에 연루되어 폐위를 당하고 20년이 넘게 원혼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하늘에 계신 문종의 영혼이 홀로 제사를 받으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소릉을 폐위한 것은 하늘의 마음과도 어긋납니다. 그러니 존호를 복구하고 예법에 따라 장사를 치러 백성과 하늘과 선왕들의 마음에 답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에 도승지 임사옹이 신하로서 논의할 수 없는 것을 남효온이 함부로 인언한 것이니 불가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성종 역시 소릉은 복구할 수 없다고 전교합니다. 세조의 직계 후손인 성종이 소릉을 복구한다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이를 허락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후 연산군 시절에도 소릉 복위가 몇 번 거론되었지만 또 무산되었고
중종 때에 이르러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됩니다. 1513년 중종 8년 2월 18일 종묘에 있는 소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사관 조원기가 중종에게 신들이 여러 날 동안 소릉을 보기해야 한다고 간청해도 듣지 않으시더니 지금 종묘에 큰 변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늘이 뜻을 보인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중종은 소릉을 안산 바닷가에 계속 둘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소릉을 회복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관의 종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능을 파헤쳐서 바다로 옮긴 게 56년 전이고 그대로 방치해둔 탓이었죠. 중종은 많은 병사들을 풀어서 관을 찾아보게 했는데 도무지 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관원이 꿈을 꾸었는데 이 왕후의 복장을 한 여인이 시녀의 부축을 받고 딱 나타나더니 너희들이 수고하는구나. 그러나 애쓰지 않아도 내일은 관 있는 곳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란 관원이 얼른 엎드려 절을 하다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꿈에서 본 지형을 찾아내서 그 주변을 파보았는데 정말로 왕후의 관이 나왔습니다. 이후 새옷으로 염습한 이 현덕왕후의 시신은 문종의 묘 왼편으로 옮겨져서 현릉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문종과 현덕왕후의 묘가 나란히 안치된 것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무성한 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 소나무들이 모두 시커멓게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중종이 사람을 시켜서 이 죽은 소나무들을 베어냈는데 그러자 마침내 아무런 장애물 없이 문종과 현덕왕후의 능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세조가 조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책감으로 현덕왕후의 꿈을 꾼 것일까요? 아니면 현덕왕후가 이 자식의 아픔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세조의 꿈속으로 찾아가 저주를 한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마음이 아프긴 마찬가지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시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